먼저 레프트는 우리 카드의 나경복과 대한항공의 곽승석, 센터에는 현대캐피탈의 신영석과 대한항공의 김규민, 라이트 KB손해보험 마테우스, 세터는 대한항공의 한선수 선수고요. 리베로 우리 카드의 이상욱 리베로, 최근 또 MVP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. 지난 한 주간의 감독, 대한항공 전보스의 박기원 감독입니다. 이번 시즌 이성규 위원의 입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, 가장 많이 나온 선수가 아마도 우리 카드의 나경복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. 네, 뭐 나경복 선수 지금 우리 카드 팀 성적도 좋고 예. 또 9연승 중에 또 많은 1조를 하고 있고요. 이 나경복 선수가 삼성전에 공격 성공률 63%, 예. 득점을 16점으로 좋은 득점을 보여줬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이날 다른 선수들은 서브 시도가 10개 미만이었어요. 그렇죠. 하지만 나경복 선수는 24개의 서브 시도 중에 4개의 서브 포인트를 올리면서 이 삼성화재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면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거든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나경복 선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